힘으로 등따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쉽지 않네요. 아, 정말 신기합니다. 잡아야 되는데 머리를 살짝 쳐주면은 이렇게 기절을 합니다. 그 다음에 그런 숨을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비닐을 깔끔하게 머리 부분도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핏하고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. 여기서 깊이 찔러서 한 번에 깊이 찔러서 부분인데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자, 일단은 칼이 조금 덜 들어갔네요. 이렇게 손으로 닦습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라서 그대로 하면 내장까지 전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렇게 자 보십니까? 통째로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와야 됩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
장갑 낀 손으로 여기 한 번씩 좀 지저분한 거 이렇게 좀 떼주면 되겠습니다. 깨끗한 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가 등따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다가 나무 같은 거 대나무 같은 거 걸쳐가지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말릴 때 굉장히 조금 편합니다. 또 깔끔하고 고기 모양도 좋고 좀 잘 마릅니다. 건조가 잘 됩니다. 자, 다들 이렇게 손질 한번 해보세요.